안녕하세요. 김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세무사 김하나와 함께하는 영수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어제 방금 앞강의까지 저희가 뭘 공부하고 있었죠? 네, 지출 증명 서류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희는 지출 증명 서류 네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지출 증명 서류 수치 특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출 증명 서류 수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반드시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3만 원 초과하는 거래에는 반드시 지출 증명 서류 네 가지, 뭐였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그렇죠? 요네 가지를 반드시 받으셨어야 돼요. 그런데 요것이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걸 우리가 지출증명서류 수취특례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제 제가 앞 강의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리고 재화용역이 아닌 경우, 3만 원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법인세법상에 나와 있는 그 명시되어 있는 지출 증명서류 수취 특례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글씨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 요것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직원들 명절 선물을 사러 사과나 배 이런 걸 사줄 때가 있잖아요. 그 물론 홈플러스 가서 바로 살 수도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 분한테 가서 구매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지출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부 아저씨한테 저기 사장님 세금 계산서 좀 끊어주세요. 이러면 농어민은 대부분 비과세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올 경우에는 수취특례에 해당해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고요. 또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증명이 되는 소득이 증명이 되는 서류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계산서라던가 계산서 등을 따로 받지 않아도 무방하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가서 우리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된다. 신용카드를 써야 되니까 증명서를 달라. 그랬을 때뭐 우리나라한테 우리한테 적합한 이런 증명서류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수취특례에 올라와 있고요. 금융보험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 또 방송통신 용역. 그리고 항공기 항행 용역, 철도 여객 운송 용역, KTX 타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용들은 모두 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증명서류를 제대로 발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점을 들어서 세법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에 항목으로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을 통째로 이렇게 사고 팔고 이렇게 사업을 이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는다는 규정이 부가가치세법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규정으로 인해서 지출증명서류를 정규증빙으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십니다. 건물이나 토지를 구입해서 매매계약서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인정되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건물은 과세거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토지는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매매계약서, 우리가 일반인들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반드시 사업자랑만 토지 건물을 매매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만으로도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송금 명세서가 좀 중요하세요.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체크를 제가 안 넘겼네. 애니메이션을 많이 걸어도 문제가 있네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를 작성한 경우, 이 경우도 지출 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부분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했을 때 상대방 간이과세자의 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금융거래를 하고 이 송금명세서는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적는 걸 말합니다.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여러분 지출증명서류 수취특례에 해당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인데 연 4,800만 원이 안 되는 우리 집 주인이라 가지고 간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경기비 등 송금명세서라는 서식만 작성하시면 되고 임가공 용역이란 건 뭐냐면 집에 사실은 부업 있죠. 부업하고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
송금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또 운수업, 우리 용달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운송 영역을 제공하고 현금 거래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소득 노출을 위해서 반드시 좀 금융 거래를 해달라라는 규정이 있고요. 재활용 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 그 철물 이런 것들을 하는 고물상 같은 데 있죠. 그런 데서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할 때도 반드시 송금을 하셔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